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열려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보합권 등락, 코스닥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나현우 대표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스닥이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첫 5만 명대를 돌파하고 위메이드가 급락하면서 시장 전체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모습인데요. 어제 위메이드가 큰 흑자 실적을 발표했지만 위믹스 코인 수익금이 대부분이라는 것에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로 받아들여지면서 관련주들 또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난번 관심 갖고 보시자 말씀드린 메타버스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로블록스와 메타가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같은 종목들이 조정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 특징 업종으로 메타버스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선행해서 움직였습니다. 지수가 저점 대비 10%가량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정이고 지수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시세를 준 섹터는 언제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낙폭주 위주로 관심 갖고 보시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오후장은 숨고르기 성격의 조정장이니 관망하시면서 추세를 확인해 보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나현우 대표님과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